시즌어 얘기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 분들이 이렇게 좋습니다. 모인 이유가 좀 있어요. 아, 우리 바로 또 앞에. 우리한테 되게 중요합니다. 야. 우리가 앞에 우리 수목 드라마가 굉장히 네. 중요해요. 지금 요즘에 왜 그래 폰 사실 잘 돼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흐뭇해요, 지금부터. 너무 좋아요. 리사되니까. 우리도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잘해주셨는데요. 잘 봤나요? 봤죠. 잘 받아먹었고. 그러니까 이제. 시청률이 높으면 같이 높아지죠. 아, 높아지죠. 같이 넘어요. 왜냐면 이게 상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이게 상권이에요. 살면은 그 식당이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권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 수목이 무너지면은 네. 일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요. 네. 아까 나오기 전에 우리 홍보하러 왔으니까 진짜 열심히 하셨는데. 많이 많이 겸손해지셨네. 그 사람이 맞아요. 나도 모르게 너무 일이 잘 되면. 남궁민 씨가 김과장 때도 여기 나오셔서 잘 됐고. 잘 됐어요. 홍사 시팀도 여기 나와서 다 잘 됐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또 그 하나뿐인 대표. 나오셔가지고 네. 뭐 잘 됐습니다. 아, 네. 우리 나오신 드라마나 뭐 다 잘 돼요. 네. 그럼 다음에 다시 나왔을 땐 좀 더 편해진 저를 볼 수 있나요? 아, 그래요? 다음에 나오면 네, 네. 시계 차고 나오죠. 아, 다시 한번 여기 남쪽에 누워서. 미국 독사나 미국 독사. 아니, 뭐, 그래, 그래, 닥터 프리즈너가 무슨 내용인지. 제가 사실은 그 외부 그 해강병원이라는 큰 병원에서 에이스 의사로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교도소에 있는 어떤 권력들을 장악해서 재밌겠네. 제가 이렇게 장악된 사람들에게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그러고 보니까 신개념 감옥 곱하기 메디컬 서스펜스 드라마예요. 맞습니다. 예, 그런 거. 곱하기요? 곱하기 이거 쓰시잖아요. 감옥 곱하기. 곱하기로 있는 사람이 있어. 뭐라고 읽어야 되죠? 곱하기. 뭐라고 읽어야 되죠? 곱하기로 돼. 뭐라고 읽어요? 새우가 쓸 수 있는 단어가 많아요. 새우가. 아니, 그건 좀 모르겠어요. 나는 이래 아니잖아요, 이게. 감옥 곱하기. 라이브 아직 또 오는데. 아니 그 김병철 씨가 좀 추가적으로 네.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는 아주 초 엘리트 의사 집안에서 태어난 의사인데 개인적인 능력이 좀 모자르고 좀 사고 의료 사고를 내가지고 엘리트 코스를 밟을 수가 없게 돼서 일부러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교도소 의료과에 가가지고 거기 수감된 유력 인사들의 편의를 봐주고 밖으로 나와서 이제 진짜로 사회적인 어떤 권력을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와~ 약간 미드 같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피라미드 상황에서.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런 멋있다. 벌써요? 본격 감옥 곱하기. 그만 얘기해. 아니 별로 얘기한 것도 못했어. 약간 이런 거 좀 좋아하거든요. 네. 이렇게 어떤 쓸 수 있는 단어가 많이 없네. 스릴러. 스릴러. 이런 거 좋아해요. 서로 안전전 있고. 마라 씨는 어떤 역할이에요? 아, 저는요, 이제 태강병원에서 정신과 의사 역할이고. 아, 의사 네. 그리고 친동생이 교도소에서 실종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서 네, 은폐된 일들. 파헤치는. 네, 파헤치는 약간. 그러니까 요즘 이 교도소에 다 뭐 이렇게 무슨 연유로 이렇게 오신 분들이 모이는 거죠. 네. 최현영 씨는 어떤? 태강그룹이라는 재벌 후계자. 지금 계신 분들하고 다 어떤 관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마주치게 되면서 어떤 이야기들의 이제 그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 또 불구덩이로 뛰어. 옛날에 그 스카이캐슬 그 얘기하셔가지고 약간 또 스포에 좀 휘말리셨어요. 네, 드라마마다 불구덩이 들어가요. 불구덩이. 아 이번에 불구덩이 들어갑니까, 조현영 씨? 아, 잠깐만요. 그렇게 자꾸 뭐라고 질문하시면은. 아니 본인이 그랬죠. 휘말린다고. 아, 휘말릴 게 뭐가 있으면 불구덩이밖에 더 있어요. 내용이라는 게 드라마가 뭐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엄청난 사건에 좀 휘말린다니. 사건들이 생기겠죠. 그래야 재미있고. 아 당연히. 그렇죠. 네. 무슨 조현영 씨가 뭐 이번에 담임이시면서 뭐 스포한 거 이런 건 없죠? 워낙 여기저기 잘 흘리고 다니죠. 스카이캐슬도 엄청난 스포는 아니었지만 본인도 모르게 말은 예, 혹시 뭐 인터뷰 다니시면서 뭐 최원영 씨가 이렇게 스포하거나 이런 거 없습니까? 저희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포가 있으면 되게 보는 재미가 확 떨어지죠. 되거든요. 그렇죠.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그 병철 씨가 시청률 요정이라면 원영 씨는 스포 요정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스포를 한 방울씩. 사실 약간의 스포가 좀 더 집중할 수 있게도 만들지 않나요? 약간 그래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뭐 살짝
그런 장면이 뭐 어떤 장면이지 하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아,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왜 나왔을 때 네. 본의 아니게 그게 그러니까 스포가 아닌데 스포처럼 그렇게 돼서 하다 보니 그 이제 보셨던 시청자분들께서 그 궁금증을 가지고 막 물고 울면서 뭔가 이런 걸 확대된 거죠. 그래서 네. 제가 마치 엄청난 스포일러를 던져놓고 이게 언제 나올 텐데 분명히 그랬단 말이야 하면서 아, 맞아요, 맞아요. 분명히 그랬단 말이야. 최현영이가 나와서 불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단 말이야. 이 얘기 때문에 점점 예. 엄밀히 말하면 스포도 아니죠. 뭐 사실 분명히 빠진다는 게 정말. 그래서 네. 오히려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저 때문에 한두 명 정도는 더 보지 않았을까. 아, 기여를 했다. 네. 내가 좀 기여를 했다. 네. 그렇지 않았을까. 아니 근데 해투에서 그렇게 스포한 뒤로 트라우마가 생기셨나 봐요. 아내 심희영 씨에게 거짓말을 했다고요? 거짓 스포? 거짓 스포. 무슨 거짓 스포를 했어? 말을 말지 왜 거짓 스포를 해서 사람. 아니 이제 너무 궁금해하니까 그 내용들 다음 내용들을 알겠어요? 대본을 미리 봤잖아요. 너무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본에 그러니까요. 대한 함구령부터 저희가 왜 비밀 유지 막 이런 게 좀 강화가 됐어요. 이제 그게 끝나갈수록. 그러니까 저도 물어보지 좀 말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네. 나만 좀 알려줘. 막 이러면서. 그래서 뭐라고 거짓말을 스포했어요? 당신만 알고 있어요. 라고. 사실 미국에서 내가 만난 사이. 알겠습니다. 말도 안 되게 뭐야, 그게. 아니, 그걸 믿으셨어요? 심영 씨가? 어머, 이렇게 듣죠? 네. 19부쯤에 나올 거야. 이게 한 14부 이쯤 되니까. 괜찮죠? 재밌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내가 사고가 나는 기억이 잃고 그걸로 이제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의사가 된 거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죠요? 그러다가 듣다 좀 이상하잖아요 의사한테 아이씨 가더라고요 그러고 아마 제가 잘 때 몰래 봤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뭐 볼만 먹으면 뭐 집안에 대본 있으니까 뭐 얼마든지 볼 수 있죠